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만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시장만 뭐 저기 그 S&P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죠. 네. 예. 우리 빼고 지들만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일본 때문에 빠진 거고요. 네. 하나씩 살펴보죠. 예.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빠져서 시작했다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빠졌던 이유야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승했던 요인, 이거 뭐냐면 EU 정상회담에서 차기 그 22 총재 있지 않습니까? 나가르드 IMF 총재를 선출을 한다라고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좌천되는 거 아닌가요? IMF 총재가 더 위에 아닌가요? 뭐 그거는 그 우리 생각인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커버하는 지역이 훨씬 넓잖아요. IMF. 유엔 총재하다가 한국 대통령 나오면 좌천인가요? 그건 난 모르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가 IMF 총재가 지난번에 칸 총재 있었잖아요. 네, 그 뭐냐 그 여성 뭐 그 성추행해가지고 잘린 그 이후로 바로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돌아섰는데 라가르드는 국적은 프랑스죠. 프랑스지만 완전 미국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 해왔어요. 마치 초등학생끼리 싸우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 그 다음에 뭐 관세 등 무역 장벽 그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코멘트들도 했었고. 네,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2 통화정책회의에서의 요동서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라기 총재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시장에서. 일단 뭐 매판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 양반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를 한 번도 안 했다. 당연한 거죠. 아니 IMF가 무슨 통화정책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확실한 견해가 없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뭐 이런 식의 그 보고서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제유가가 빠지죠. 국제유가가 빠지는 이유 별거 없습니다. 그냥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고요. 뭐 수요 부진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수요 부진이라고 하고 언론에서는 계속 그런 식이 나오는데 사우디가 아시아 쪽에 이제 그 원유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좀 인하했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하고 EU하고 무역 분쟁,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 다음에 그 오펙 정례회담에서의 내용이 시장 예상 뭐 이미 끝났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올라갔다 뭐 그래서 차익 매물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빠졌죠. 여기서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걸 이걸 주도했던 건 뭐였냐면 다른 거 없고요. 리츠금융. 그러니까 보면 이 리츠금융, 그 다음에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경기 방어주들, 통신, 경기 방어주들 위주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이 연주 그 미국 증시에서 빠졌던 요인, 이 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지금 뭐 금리 인하할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다. 이런 코멘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슈를 좀 약화시키는 발언들을 하죠. 그것 때문에 좀 더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렇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국채금리가 올라야 돼요. 그잖아요. 근데 국채금리는 빠져요. 왜 빠지냐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국채 가격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년물 쪽, 장기물 쪽은 좀 많이 빠졌는데 로레테메스터 연은 총재의 발언 때문에 단기물, 그러니까 2년물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낙폭이 축소되거나 뭐 그래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겠다고 해도 금리가 내려가고 금리를 내리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더라도 금리가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금리가 빠졌던 요인이, 오늘 이 빠졌던 요인이 그 금리 인하 이슈가 아니라 결국은 그 국채 가격 상승 때문에 국채 금리가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건 동전의 양면이니까.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왜 올라갔냐면 경기 둔화 이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 올라갔다는 뜻은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면면을 살펴보니까 통신, 리츠금융,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같은
경기 방어주들이 끌어올라갔고 두 번째가 뭐냐면 외환시장에서도 보면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폭이 컸어요. 그 다음에 이 국제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가격도 그 관련돼서 올라간 거.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갔다고 해서 시장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져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제 보니까 환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 자, 그 밖에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가 있나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냐면 TSLA. TSLA 뭐예요? TSLA가 왜 안 나오냐?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가 장중에 1% 빠졌다가 시간 외로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7% 넘게 급등을 했고요. 이게 왜 급등을 했냐면 2분기 판매량에 대해서 나왔는데 원래 시장 예상치는 9만 1000대. 근데 발표된 게 보니까 9만 5200대. 그래서 전기차 위주의 강세가 그리고 이 발표되고 나서 전기차들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요. 시간 외로. 지금 테슬라도 올라가고 그 부품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어요? 판매 많이 됐다고. 판매 많이 됐다고? 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그 상품시장이고 외환시장이고 주식시장이고 대부분이다 뭐 하나의 방향성 있게 쫙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에요. 그때그때마다 계속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동성이 풍부한데 이 유동성의 방향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지금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부진한 요인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네.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 오늘 박영학 애널이 자료를 냈는데 이거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 리서치 들어가셔서 이 기업 분석 이게 들어가 보시면 이 반도체 산업 이슈 코멘트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좀 단기적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생각될 수 있었는데 일부 추가적으로 좀 더 할 수 규제가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품목들 중에 여러 가지 품목들이 좀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다 국산화가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품목이 하나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100% 그 포토 레저리스트 PR 이게 그 일본으로부터의 100% 수입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 생산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반도체 생산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주력가격이 올라가죠.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 SK하이닉스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SK하이닉스가 화재가 나가지고 생산량이 한 30% 줄었는데 디렉각이 100% 올라가래요. 그러면서 뭐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물론 이게 장기화돼 버리는 순간 이제 글로벌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게 반도체가 76%거든요. 전체 차지하는 게 낸디가 거의 50% 가까이 되고 그러면 뭐 다른 나라들의 뭐 폐기파 자체가 한정돼 있는데 이쪽에서 생산이 안 돼버리면 디램 가격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IT 기업들의 그 부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디램을 일본에서는 누가 만들고 있죠? 뭐 일본에서 뭐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걔네들도 캐파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말들도 있지만 마이크론 자체가 이거를 감당할 정도의 캐파를 늘리려면 한 2년 정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캐파가 줄어들어버리면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IT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국산화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팩트 위주로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사실 지지난 정부하고 지난 정부에서 확정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상권이 분리돼 저기 분리돼 있는데. 아니 그 남의 나라 저기 그 사법부에서 내린 걸 가지고 왜 저기 경제부부를 하지는 이해를 못 하겠네. 이게 만약에 이게 일본이 만약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WTO나 이런 쪽에서 전 세계적 글로벌 쪽으로 쫙 확산이 돼 버리면, 이 이슈가 부각이 돼 버리면 일본 입장에서도 이건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하게 정치 외교적인 현상을 가지고 했다라고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베가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했거든요.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확대돼 버리면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피해를 받던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국내 기업들의 국산화율이 점차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